3년 특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3년 특례, 자연계열 학생 중심으로 해서 수학 출제 경향 및 대비법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하대 자연계열 수학 대비법을 가지고 이명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 전통적인 공대가 강한 대학,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하대는 공대, 자연계열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40명이고요. 그리고 대는 한단 명입니다. 한 명. 네, 치열합니다. 네. 아주대만 해도 인하대에 비해서 자연계 정원이 한 절반 정도, 20명에 불과했는데, 그래도 의대를 두 명이나 특례해서 모집을 했었는데, 인하대는 한 명밖에 모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쨌든 문제는 동일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자연계열 수학 문제는 의대나 비의대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하대, 자연계 어떻게 수학 문제가 출제되어지고 특히 2022년도 변경된 수학 교과 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수험생들 그리고 또 학부모들이 알아야 될 내용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출제 경향 인하대에 대해서 총평 한번 해주시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22학년도와 23학년도입니다. 이두 개년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출제가 될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인하대 같은 경우는 22학년도와 23학년도가 기출 범위가 다릅니다. 도표를 보시면 수학 상과 수학 하에서 22학년도에 아무런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때는 범위가 아니었고, 작년 기출에는 또 거기가 범위에 추가되면서 아직은 기출을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2022학년도에 출제된 경향을 보면서 분석을 좀 해드리면, 인하대 같은 경우는 영어와 수학을 50분씩 해서 각각 보는데, 문제수가 20문항으로 굉장히 적은 것을 볼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시간은 50분인데 문제수가 20문항밖에 없어서 그런지 타 학교에 비해서 수학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항들도 잘 다룰 수 있는 이 능력차가 좀 필요할 것 같고, 특히나 이 마지막엔 가서 인하대만을 위한 파이널 모의고사가 필수인 학교입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은 2022년도는 출제 범위가 수학 상하는 아예 해당이 안 됐었고요. 맞습니다. 2023년도는 기출 문제가 공개되어 봐야지 확인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2022년 거 기준 또는 그 이전 연도 기준을 보더라도 월등하게 수원 수투에서 출제되어졌다고 봐야죠.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이전 연도 거를 보셔도 수학 상이나 수학 하나, 수학 원이나 수학 투의 문제수가 되게 안 적혀 있는데, 그 그렇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인하대에서 시험을 봤을 때 지금의 아예 출제 범위 안 들어가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문제수가 되게 적게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단원이 좀 빠져버린 거죠, 지금? 아예 다 빠졌습니다. 네네네. 엄청나게 많은 단원이. 네, 그래서 교과과정 체제의 변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대체 기출문제가 다 어디 간 거예요, 지금요? 이제 기출문제가, 그러니까 미적분이라는 과목도 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도 있는데, 네네. 여기서 되게 많은 문제가 지금까지는 출제가 됐었어가지고, 그 범위는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어서 네네. 값 뺐더니, 이제 문제수가 되게 적어진 경향이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주의해야 될 것, 다른 대학이랑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유독 수학만 따로 본다. 그게 이제 대부분의 학교는 영수를 묶어가지고 보는데, 수학을 따로 보는 학교가 경희대. 경희대가 있습니다. 어쨌든 수학 30문항을 이제 그 경희대는 60분에 풀었는데, 인하대는 20문항, 50분입니다. 50분 시간을 주니까 상대적으로, 문항수 대비 시간이 여유가 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시간 대비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가 했던 아주대랑 비교하면은, 좀 많이 대조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방식이 좀 차이가 있나요? 일단 아주대 같은 경우는 영어랑 수학을 시험을 합쳐서 보고, 인하대 네네.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봅니다. 그래서 아주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내가 영어에 자신이 좀 있다 하면은 영어 빨리 풀고 수학에 좀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되는 남기면서 거죠.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심지어 아주대 같은 경우는 시험이 훨씬 쉽습니다. 인하대보다. 난이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섯 개 학교를 영상을 찍고 있는데, 네. 그 다섯 개 학교 중에서 인하대 수학이 제일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시간이 적다고 이제 좋아할 게 아니고, 오히려 다 맞춘다는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한다면 인하대만큼 어려운 학교가 없습니다, 사실은. 가장 그러면 변별력이 있는 그런 대학의 수학이 인하대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건대, 동국대, 경희대, 아주대, 인하대 중에서 난이도 면만 보면은 인하대가 최고로 높다. 맞습니다. 아, 네네. 상당수 학생, 인하대 3년 특례로 합격하는
하는 학생 봤는데 진짜 실력이 좀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한 번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저희 학원 학생 중에서 인하대 3특으로 필답으로 합격한 학생이 서류로 성균관대를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네. 서류가 좋은 학생들은 그냥 서류로 주 대학을 넣으면 돼요. 네네. 네. 서류가 좀 취약한 학생들은 부득이 이 필답을 해야 되고 특히 의대를 또 노리는 학생들은 필답 준비 또 철저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전에는 중위권 대학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필답을 받는데 경희대는 남아있지만은 중앙대라든지 이쪽 대학들이 빠지면서 네. 필답파, 서류파 이게 완전히 좀 구별이 됐어요. 네. 우선적으로 그 난이도 면에서 인하대가 가장 높다라는 부분이고 어쨌든 2022년 기준으로는 수원 수투에서 네. 집중적으로 출제가 됐고 거의 100%다 네. 그쪽 단원으로 출제가 됐고 다른 대학에 비해서 수능 모의고사 킬러 문항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수준 있게 네. 인하대 수학을 대비를 해야 되고 아주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문제를 실수 안 하고 무난하게 잘 푸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네. 인하대는 난이도 있는 문제를 네, 실력 있게 네. 이렇게 풀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수원 수투 부분 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단원별로 좀 언급을 해주시면은 2022학년도 것만 보시면 모든 단원에서 거의 출제가 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아주대랑 마찬가지로 수학 2에서 보시면 이 미분계수와 도함수 파트 여기서 좀 계속 많이 출제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당연 수학 1과 수학 2가 있을 때 단원 자체가 어려운 건 수학 2가 좀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출제를 하는 인하대도 그걸 알아서 수학 2에서 좀 더 많은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경향을 보실 수 있을 거고 아까 아주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삼각함수의 활용, 이 삼각함수, 삼각함수의 그래프 단원 이 단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단원들인데 이 단원에서도 한 단원도 빠짐없이 모든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보여서 학생들이 어떤 곳을 어려워하는지 이것을 대놓고 건드리고 있는 어떻게든 어렵게 출제하려고 힘쓰는 이런 모습이 좀 보이는 걸로 보입니다. 네네.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고 활용 네. 고루고루 22년대 출제되어졌다는 면에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거 집중적으로 출제되어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2022 기준으로만 분석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은 출제된 단원, 출제 안 된 단원 이렇게 좀 구별이 돼버려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미개수랑 도함수, 그 다음에 접선, 증감, 극대극소, 그리고 넓이 이렇게 네. 되어져 있는데 아주대랑 비교하면 차이가 많아요. 미분계수와 도함수는 공통적으로 하고 보여지는데 네. 아주대는 정적분 이쪽 적분 쪽에서 세트 문항 네. 묶어가지고 출제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여기는 미분 위주로 출제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넓이라고 적혀있는 파트가 사실 세세하게 단원을 분류해놔서 그렇지 넓게 보시면 정적분에서 두 문제가 출제되셨다고 보셔도 이제 무방한 네. 걸로 봐서 정적분은 어떤 학교든 다 중요한 것으로 계속 이제 예. 보입니다. 네. 네. 어쨌든 미개수 미분 네. 쪽에서 세 문항 접선 증강 극대국수 네. 두 문항 네. 넓이 정적분 두 문항 뭐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인하대 자연계를 공부할 때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하대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네. 제가 아주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는 한국에 있는 참고서 중에 센 수학이라고 있는데 B등급 정도? 네, B스텝 정도의 문제만 풀면 된다. 그거를 빨리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 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인하대를 준비하신다면은 이제 그 C스텝에 있는 문제도 이제 슬금슬금 건드려야 되는 수준까지 이제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예시를 센 수학으로 들어드리는데 인하대를 이제 준비하신다면 특히 의예과를 준비하신다면 센 수학에 있는 C스텝까지 네, 혼자서 이제 해결하는 네. 능력치까지 기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했던 대학들 경희대, 네. 건국대, 동국대, 아주대, 인하대 기준으로 해서 어떤 시험 시간이나 뭐 네. 오지 사지 선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네네. 난이도로만 봐가지고서 레벨을 나눈다고 하면은 네. 1위가 인하대라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으로 난이도 높은 데가 경희대인가요? 건대입니다. 아, 건국대. 네. 그렇죠. 경희대랑 건국. 건대를 비교하면 건대가 살짝 더 어려운 경향이 네. 있습니다. 네. 네. 자연계 기준이다 보니까 네. 건대,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 정도. 네. 그리고 굳이 동국대랑 아주대를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굳이 비교하면 아주대가 좀 더 어렵고 동국대가 좀 무난한 좀 더 쉽습니다. 사실 네네네네.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동국대가 좀
압도적으로 쉽지 않았나. 네. 특히 그 분석해야 되는 2022학년도 걸 기준으로 봤을 때 동국대는 너무 쉽게 낸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수학에 정말 자신이 없어하는 특례 학생들 네. 워낙 많아가지고 네.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 아, 나는 난이도 높은 대학 좀 아예 점수부터 제끼겠다. 네. 그래서 동국대 또 아주대 네. 이쪽 위주로 좀 준비를 하는 것도 네. 또 다른 대학이랑 어떻게 묶어가지고 하는 것이 좀 나을까 이런 부분과 각 대학별로 하나 하나 분석해 드리고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과 잘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제 6개 대학 컨설팅을 그저 수학의 난이도와 무관하게 컨설팅을 받고 또 대학을 정하는 경우 있는데 이건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전문 수학 선생님이랑 반드시 학생의 수준 그리고 대학에 요구하는 정도의 수학의 난이도 이걸 같이 고려해가지고서 대학을 지원하고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례 수학 지도하는 그 과정에서 네. 한국 학생 대할 때랑 많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네.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인가요? 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온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거 영어로 나왔는데 한국어로 뭔지 모르겠다 이라든지 이제 이런 오류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그리고 아예 모르는 내용들이 좀 많이 깔려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아예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선생님. 이런 것도 좀 많이 깔려 있고 제일 힘든 거는 사실 아직 출제가 안 된 포인트들을 네네. 어디까지 다뤄줘야 될지. 나...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2학년도부터 싹 바뀌면서 실제 경영에 완벽하게 분석이 되진 않았습니다. 아직 출제가 안 된 포인트를 어디까지 다뤄둬야 될지 학생들이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지 이런 포인트들이 되게 고민도 많고 이제 에러가 많은 그런 네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일단은 부족한 한국어 네. 특히 수학 용어들이 근데 네 맞습니다. 사실 좀 어려워요. 네. 어려워. 우리는 좀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X절편 네. Y절편 아니 절편이라는 말이 네. 잘 생각해 보니까 그냥 당연시하게 네, 이렇게 맞습니다. 받아들였는데 네. 그 말을 원래 처음서부터 접하지 않았던 학생은 왜 그걸 절편이라고 할까요? 네. 오히려 변곡점 이건 좀 쉬운 것 같아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히 현지의 국제학교들 또 현재 로컬 학교들 수학 교과 체계 자체가 뭐 부실하게 되다 보니까 네. 한계가 있고 또 현지에 있는 학원에서 물론 이제 현지에서 고생하시는 학원 원장님들 또 선생님들 그 공로 충분히 인정됩니다만은. 사실은 또 그렇지 못한 부족한 경험이라든지 전문성이 부족한 네. 선생님들 실질적으로 현지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귀국해가지고 저희가 지도를 하려고 하면은 정말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부분들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특례에 대해서 이런 출제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 거는 네. 경험적으로 판단을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데 네. 교과 편제가 바뀐 게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네.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인하대를 준비 준비하는 학생들은 네.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고난도로 간다. 네.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네. 범위 자체가 다른 대학보다는 덜 민감하게 학생들이 반응할 수도 있어요. 네, 네네.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2023학년도 네. 기출문제가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면은 네네. 그때 한번 보다 더 업데이트된 으로 네.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자세한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인하대 관련해 가지고서 특례 수학 분석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